장문 크기가 780, 780입니다. 창문 마감재 최소 길이가 84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약 60mm, 6cm 정도가 더 깁니다.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잘랐습니다. 775가 나오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기는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홈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가게 해가지고, 틀에, 이 홈을 위에 딱 얹어서, 이렇게. 이렇게 딱 해도 되고요.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일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열기가 나오니까 뜨거운 열기가 배출하는 이거 배출 이제 호스입니다. 얘는 예, 여기 갖다가 저기 좀 넓은 쪽이 있고 저기 좀 좁은 쪽이 있는데 넓은 쪽이 예, 기계 본체로 장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예, 홈 튀어나온 돌출 부분이 있네요. 그 돌출 부분이 여기 끼워지는 거 여기 끼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따라 내려서 돌출 부분이 이렇게 끼워지게 이렇게 해서 딱 연결이 되겠네요. 호수가 길거나 기를 때 하나 더 연결하기 위한 부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걸로 되니까 얘를 빼고 얘를 갖다가 직접 요게 난방 같습니다. 요게 난방. 난방. 요건 냉방. 요건 제습. 요거는 송풍. 송풍 같고요. 요게 난방. 난방이면 이제 네, 난방이니까 30도까지 올라가네요. 올릴 수 있네. 좀 이따 가동되면 더운 바람이 나오겠습니다. 난방 더운 바람 나옵니다. 네, 운전 선택은 하고
좋은 바람 나옵니다. 좋은 바람. 뭐 나중에 이런 데 틈새 전부 다 뭐 테이프 같은 걸로 다 그렇게 밀봉을 잘 하면은 좋겠습니다. 안쪽 창문을 닫고 뭐 여기도 뭐 종이 같은 거나 이렇게 박스 같은 걸로 네, 더 막아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찬바람 나옵니다.